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네 번째 시리즈 그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이 미국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주제를 놓고 저희가 이제 객관성, 현실성, 진실성이라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성향을 개발할지 지금까지 세 방송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이 다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들린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법을 프랙티스하는 그 변호사로서 이러한 성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계몽이 돼야 되는지 제가 느끼는 바가 너무나 절실해서 이렇게 네 번 방송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 번 그 방송을 제가 잠시 리뷰를 해볼 것 같으면 처음 저희가 객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성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지만은 다 주관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세상 모두가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아마 객관성의 제일 큰 골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현실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송을 드렸었습니다. 현실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이보다는 이성적이어야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인 삶이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쓰는 말, 진실, 무엇이 진리냐 하는 거지만은 법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객관적 진실성 여부가 절대적 진실하고 늘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 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가까이 가기를 추구하지만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제도와 법을 다루는 판사, 변호사, 검사 그 누가 되더라도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 절대적 진실이 밝혀진다 하는 맹목적적인 그러한 기대감을 버리는 게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이고 또 그거한 법의 진실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짚어왔던 이런 객관성, 또 현실성, 진실성 이런 거를 성향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근데 사실 준비라는 게 뭐에 대한 준비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삶, 그리고 저희가 법에 전혀 배제돼서 생활할 수는 없지만은 가령 내가 시민권자 신청을 한다든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한다든가 다 양식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지만은 법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자유하게 생활을 하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준비성이라는 개념 주제 토크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방송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 준비성이라는 건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법적 사고와 습관의 생활화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준비의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화하고 서면화하는 그런 습관성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 민족과
또 그리고 저희 기독교 종교가 다른 종교나 또 그런 다른 민족들의 역사보다 탁월한 데에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일 큰그 원인이겠지만은 저는 이 서기관의 역할을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사장, 서기관, 성경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눈으로 보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이 유대민족과 이그 모세오경 때부터 참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해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이 뭐를 문서화하고 기록화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꼭 필요한 일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온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기록하는 습관이 늘 우리한테 약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기록한 내용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기사거리에서 종종 보고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 대통령 탄핵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비서관들의 메모했던 수첩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결국 실제 그 당시에 있던 일을 기록은 했지만은 그 기록이 나중에 뜻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약이 되고 그걸 목적으로 했었던 사람한테는 독이 되어서 오는 것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불과 한몇주 전, 한한달 전에 전 FBI 국장이었었던 제임스 코미라는 사람이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TV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었고 지금 시청자들 가운데 또 여러분도 많은 여러분들도 그 방송을 봤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제임스 코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말로만 했었을 때그 말의 신빙성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해서 그 당시 일어나는 대로 순간순간의 모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서 기록을 해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서 혼자 갖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록을 동료 FBI 그 임직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내용도 증언대에서 그분이 얘기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기록한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내가 왜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하는 걸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적 사고와 그 습관의 생활화의 첫 번째 그 조건을 저는 우리의 이 기록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서면화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지만 제 아시는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은 수십만 불에 달하는 현찰을 상대방한테 건네주고 영수증 하나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투자를 하신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할 때는 상대방이 그만큼 믿었었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었겠지만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는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었습니다. 우리가 동업을 하는 사업자들 간에도 동업 계약서 없이 서로 눈빛 하나로 이 동업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늘 하나 같아서 쭉 끝까지 잘 나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은 항상 사람은 각자의 생각이 틀리고 그 틀릴 때에는 그 생각을 보듬어 줄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고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동업계약서.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이러한 그 계약서가 아니면 서면화된 그러한 관계가 그 서로 간의 관계를 더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독히 한다는 것을 처음 하는 생각과 그 파트너십을 이어나가서 하다 보면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서면화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업자 간의 사업을 하면서 왜 계약서도 없이 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영수증도 받지 않고, 그 첫째는 아마 게으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적고 기록하고 사인받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범할 기회가 훨씬 더 적으신 반면에, 우리말로 소위 덜렁덜렁하는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악수한 걸로 그냥 다 충분하지 않은 식의, 그걸 저는 게으름이라기보다도, 물론 게으름이죠. 하지만은 이러한 준비성에 대해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러한 게으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문서화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견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서로 간에 틀린 생각은 초장에 그런 생각들을 테이블에 풀어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면은 분명히 그 틀린 그 차이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나올 텐데, 내가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상대방이 달리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테이블에 그러한 논제조차 올려놓지 못하고 그냥 혼자 생각으로만 오랜 세월 지나다가 나중에서야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다른 것을 알았었을 때는 그만큼 더 늦어지고 어긋나고 돌이키기가 힘든, 송사에 휘말릴 수 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비겁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나는 이 지나친 이그 도덕적 개념, 그런 관념 때문에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어서 이런 거를 사인을 요구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지만은, 그것 또한 역시 저는 비겁함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특히 무엇을 주고받는 일이라든가 계약 관계 일이라든가 했었을 때에는, 물론 이제 그 각종 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갖추어져야 되는 양식들이 차이가 있고 꼭 필요한 그러한 클로즈들이 있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계약이 있어져야 된다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데 준비성에 대해서 저두 번째로 이제 또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레이싱 개념입니다. 트레이싱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돈을 책을 써서 A라는 사람한테 주고 A가 자기 어카운트에 디파짓을 해서 그 돈을 B라는 사람한테 또 수표를 발급하고 했었을 때에는 이 돈의 자금의 흔적, 그 추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또 역시 요새는 CCTV들이 길거리마다 사방에 있다 보니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 행선조차도 전부 다 추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트레이싱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어떨 때는 클라이언트들께서 본인은 알고 세상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채권자가 저한테 소송을 해서 나의 재산을 갖다가 압류하고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그냥 덜썩 뭐 제3자한테,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한테 뭐 명의를 바꾼다, 부동산 명의를 바꾼다 하는 걸로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이 트레이싱이라는 거는 돈의 흔적, 또 그리고 실제 서류의 흔적들을 추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이 다 트레이서블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머니 런더링, 돈 세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2, 3년 전에 다운타운에 이제 그 멕시코 마약 자금들이 다운타운을 통해서 돈이 세탁된다 해서 이제 그 FBI, 아이스도 여러 이제 그 정부 기관 요원들이 급습을 해서 이제 여러 비즈니스 오너들을 이제 연행하고 또 기소하고
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나중에 IRS의 세무청에서 오디시 감사가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으면은 그 오디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 회색주의의 일들이 이 black and white이 아니라 gray area가 많으면은 그만큼 더 골치 아픈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록하고 서면화하고 이 tracing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아니, 서면하고 기록했던 게 양만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돼서 나한테 날아올 수도 있다며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가급적 비밀이 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고 또 자기 프로페션이 있고 그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 confidentiality 비밀이라는 거에 당연히 존재하겠지만은 내가 떳떳이 못할 그럴 상황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서면화한다든가 이런 그 tracing 개념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우실 거고 또이 준비하기가 이런 법적 사고와 습관의 생활화가 훨씬 더 쉽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 준비성이라는 거는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때 우리가 상큼하게 산뜻하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상 우리 자신의 준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 방송 속에서 여러분한테 객관성의 중요성, 현실성의 중요성, 그리고 진실성에 대한 그 이해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시 다른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좋고 이 행방이나 돈의 이런 그이 자금의 트레이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옳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큼 중요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한몇년 전부터 많이 유행하는 게 유행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많은 소송 케이스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 종업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당 뭐 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오버타임 페이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종업원들이 고용주를 소송하는 그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노동법은 고용주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 이제 또그 변천에 움직임이 이제 또 보이고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이러한 그 노동법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외람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법규대로 다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 페이를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줘야 될 때에는 브레이크를 주고, 근데 이런 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실 그 관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체를 가보면은 일하는 사람과 또그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마침 그 노예와 노예 주인 같은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업체를 가보면은 이 employee들과 employer 간의 그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고 가족 같고 관계가 좋은 그런 회사에서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훨씬 더 적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토픽을 정해서 또 이제 시리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bankruptcy라는 토픽으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비우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채워나가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이어지는 불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